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치즈, 명란젓, 계란말이를 아주 맛있게 해볼 텐데요. 요즘에 그냥 계란말이 많이 해서 드시지만 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색다르고 정말 살살 녹고 밥도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치즈 2장 준비했고요. 계란은 5개, 명란젓은 2개 준비했습니다.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예요. 부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색을 뭐 쪽파나 대파나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색을 넣기 위한 모양이면 예쁜 게 좋죠.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당근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선택이시죠. 식용유를 약간만 눌러도 이렇게 묻혀줍니다. 불은 작게 하시고요. 명란젓 마른 거를 넣어줄게요. 천천히 말아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말다 보면은 아까 누르면서 이러면은 이제 명란젓도 익거든요. 여기서. 명란젓은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은근히 익히시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머지 조금만 버주시고요. 안에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잘 익어요. 파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이제 계란 여기 제일 중심을 이 불 가운데다 놓고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살살 다시 후라이팬 당겨 주시고
됐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요. 약간 식혔습니다. 식혀서 썰어야지 잘 썰어지거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작은 재료들로 색다른 요리를 하시면 더 맛있겠죠. 이건 어제 담았던 얼갈이 김치예요. 요럴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근데 길게 했는데 뜨거운 밥에다 척 걸쳐 먹으면 정말 한상입니다. 더보기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해서 드세요.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명란젓과 치즈와의 만남은 정말 환상궁합이에요. 살살 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나요? 바로 이 영상 뒤에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긍정의 말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여러분이 그거를 긍정의 말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은 운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힘내시고요. 늘 좋은 요리, 건강한 요리,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희망이고요. 알림을 해놓으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힐링하시고 가세요.